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도 지속광이에요. 근데 지속광인데 이거 자연광은 맞는 대로 빛의 변화가 상당히 크지만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속광은 빛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죠. 그럼 이 빛을 이제 우리가 놓고 촬영했을 때, 자 여기 지금 이 빛이 650와트의 빛을 갖고 있어요. 650와트는 상당히 높은 고압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저 빛을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밝지만 카메라가 인지하는 아까 노출값, 보통 1m 거리에서 저 빛으로 가, 그 거리에서 피사체에 줬을 때 노출값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까? 아까 쭉 써드렸잖아요. 2.8, 4, 5.6 쭉 나갔을 때 그 조리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저게 확보가 될까요? 5 정도. 5 정도. 5도 안 됩니다. 8도 안 나옵니다. 어이, 빛이 올라가는 그만큼 빛의 양이 크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속광을 활용을 해야 되죠. 근데 그만큼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지속광을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강한 빛인데도 불구하고 조리개 치고 조리개각으로 편성됐을 때 한 4 정도는 많이 나옵니다. 4. 그러면 자, 조명을 하나만 썼을 때 4 정도 나왔으니까 저 650W를 내가 3, 4개 정도 쓰면은 내가 원하는 조리개각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? 그건 아니에요. 아니라고 생각하죠.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전반적인 그 배경이 다 밝아야죠. 그렇죠. 하지만 사용을 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자, 650W가 곱하기 3, 3개의 조명을 형성하면 2kg 정도가 돼요. 1.8kg 정도가 되죠. 1.8kg를 갖다가 가정집에다 계속적으로 켜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전기세. 그렇죠. 요즘은 또 누진세가 또 플러스가 돼서 비용제세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넘어설 겁니다. 자, 그런 부분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는 거죠, 지속감이.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든 어디 해외에서든 지속광으로 촬영하는 데는 약간 좀 제약이 많이 따라. 물론 지속광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그 전문적인 스튜디오라든지 업을 삼아서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속광의 효과를 원하시는 분, 아까 이제 아웃포커스라든지 그런 느낌을 촬영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 조명이라는 거죠. 하지만 메인광으로 쓰기보다는 내가 아까 같이 보조적인 의미로 활용되는 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자, 이 할로겐 조명이 이렇게 이 정도의 와트수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럼 형광등을 쓰면 되지 않겠냐. 지금 여기 형광등이 둘레 여섯 여덟 12개 정도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12개의 빛도 상당히 약합니다. 우리가 아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약하듯이 여러분들 카메라를 한번 확인을 아까 하셨을 거예요.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감도 수치를 갖다가 나는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형광등 개수가 더 필요하게 양이 더 늘어나면 빛이 강하면 좀 더 커지겠죠. 근데 왜 형광등에서 또 사용을 못할까? 촬영할 때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형광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파장이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파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모니터라든지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TV 모니터 한번 촬영해 보셨다면 요즘 LE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. 카메라 그의 그 참 그 디스플레이 이런 파장 자체 YG 노이즈가 아마 쭉 생성이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. 내가 지금 형광등 기준 형광등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파장입니다.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잘 촬영됐지만 어쨌든 또 촬영이 안 되고 어둡게 촬영돼 이런 부분이 너무 분명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형광등 하에서도 촬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. 이런 것처럼 이제 아까 지속광에서는 지속광을 이용할 때는 그러니까 효과적인 조명으로는 사용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메인광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좀 많은 조명이라고 보시면 돼요.